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말. 자, 6월 27일 토요일 오늘의 운세 들어가겠습니다. 쥐띠. 자, 어렵게 어렵게 한땀 한땀 쌓아놓고 이루어온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으니까 좀 매사에 조심 또 조심 우려되는 하루입니다. 부도 직전이라고 하더라도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자존심을 굽히시고 매달리는 게 좋은 하루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서띠갑니다. 네,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부부간의 애정을 돈독히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옛날이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자, 모든 게 그놈의 돈이 웬수네요. 자, 자신의 감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누구 탓, 뭐 각시 탓, 신랑 탓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범띠 갈게요. 자,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피해 의식을 버리고 요구하는 것은 과감하게 요구하십시오. 나 죽었어 하지 마시고, 자, 당당하게, 대범하게, 멋지게, 자, 당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자, 토끼 갑니다. 귀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소개나 중매를 통해서 좋은 사람을 이렇게 소개받게 됩니다. 자, 상대에게 감각이나 생각을 조금만 배려하신다면 예쁜 인연이 오늘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용띠 갈게요. 자기 일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 함께하는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좋은 생각, 자,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자, 뱀띠 갑니다. 첫인상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몸가짐을 단정히 하시고 나가시면 하루 일과가 잘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선물이에요, 선물. 오늘도 선물, 또 오늘이 오면 선물, 선물. 자, 오늘의 선물이라는 이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말띠 갑니다. 시행착오나 가정은 힘들겠지만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이렇게 감경함보다는 좀 포옹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오늘도 느긋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양띠 갈게요. 손가락, 팔, 다리 등 근육통에 경련이 일어나기 쉬워요. 그러니까 틈틈이 마사지 해주시고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많이 힘들어지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뭐 곡차, 그러니까 술 같은 거 조금 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원숭이. 자기 감정에 솔직해 보십시오. 자, 모두를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뭐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만약에 말할 사람이 없다면 노트에라도 이렇게 극적여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닭띠 갑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와 닿을 정도로 자식일로 머리가 아프겠습니다. 자, 다시 사고를 친다거나 아니면 뭐 자식이 지금 우울증에 빠져있다거나 뭐 이런 지금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좀 그런 면도 보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부모는 자식을 이렇게 끝까지 책임져야 하잖아요. 조금 인내를 가지고 자, 내가 부모다라는 인식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띠 갈게요. 몸을 한번 해볼만 하네요. 아마추어도 프로처럼 잘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겨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돼지 갈게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나 갑작스런 이렇게 징크스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너는 할 수 있어, 힘내라는 지인이 옆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용기가 오늘 필요한 날입니다. 자, 오늘의 운세 여기까지고요. 하는 일마다 기쁨이 되고 숨쉬는 순간순간이 즐거움과 행복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네, 재원사입니다. 돈을 벌긴 버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아,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주세요. 네, 재혼사입니다. 요즘 여자친구랑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무슨 문제일까요? 아, 여자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 재혼사로 전화해주세요. 영험한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 풀어드립니다. 네, 재혼사입니다.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사업으로 인한 고민, 취업으로 인한 고민, 결혼으로 인한 고민, 자녀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주세요.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은 뻥 뚫어드립니다.